그때 맞아. 너 민혁 선배님 봤었잖아. 아, 맞아요, 어땠어요? 맞아요. 그 선배님도, 그러니까 저는 진짜 데뷔 전부터, 그냥 사진 공개됐을 때부터 되게 민혁 선배님 닮았다는 말을 맞아요. 진짜 저 한참 들었었거든요. 그래갖고, 또 진짜 되게 잘생기셨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게 뭐 감사한 얘기인데, 이제, 선배님은 알고 계실까 싶었는데, 선배님도 많이 들으셨는지, 아, 들으셨대? 네, 들으셨나봐요. 그래서 인터뷰하러 딱 들어오시자마자, 서로 인사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이렇게 포옹부터 해버렸죠. 아, 둘 진짜? 다 약간 너무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많이 들었으니까 딱 만나서 포옹 한번 하고 선배님이 닮았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고 궁금했다고 저도 만나보고 싶었다 하면서 인사 나누고 그랬습니다. 근데 진짜 진짜 닮았더라. 진짜 닮으셨더라. 그래요? 나는 보면서 약간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. 맞아요. 봤는데 어 되게 닮았다. 제 친구 중에 비트맨 선배님 팬이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비슷한 사진을 몇장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봤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거예요. 그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사진들이 몇개 있어갖고, 그래 진짜 비슷하다니까. 이래서 닮았다고 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. 갈색머리, 와, 진짜 잘생겼어요. 이렇게 보니까 갈색이 좀 진하네. 연준 왜 이렇게 완벽해? 완벽해. 글쎄요. 아. Oh my god. 왜 이렇게 완벽해? 맞아요, 맞아요. 완벽해요. 둘이 왜 그렇게 섹시해? 아, 들켰네.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, 진짜로. 근데 수빈이 안 섹시해요. 근데 연준이 형도 수빈이 귀엽죠? 안 섹시해요. 아니, 아니, 수빈이. 너무 아, 그리고 또, 맞아요, 네, OST 발매. 맞아요. 내일 공개된다며요, 그거. 기대해주세요. 저도 아직 완성본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, 내일 그러네. 돼야, 네, 알것 같아요. 저희도 한번 들어봤어요. 너희는 이거랑 똑바로 못해, 임마! 내가 이러는 줄 모르고 내려왔어? 가. 이제 넌 진짜 필요 없습니다. 원래 그러게. 신경 쓰지 마, 그냥. 백호랑 잘 아나 봐. 그냥 중학교 때 잠깐 알더니 진짜 거슬린다 너. 야 백호랑 얘기 좀 하자. 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랑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거든. 넌 숨길 게 없나 보다. 잘좀 해보라고. 요즘 날씨가 춥더라고요.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진짜 덜덜덜 떨면서 진짜 나왔어요. 춥더라. 밤 되면 진짜 춥더라. 맞아요.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. 감기 조심하십시오. 그렇죠. 안녕. 안녕.